안녕, 예수가 있는가 찍는다. 오늘은 독서, 성경책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애기 차례는 욕심쟁이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큰 부자는 금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도 있고 가족이 있는 거 돈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 많은 것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걸로 뭐 할지 몰랐어요. 더큰 창고를 지어야지. 부자가 말했어요. 창고는 더 크게 만든 거야.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부자는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내 것들이 가지고 힘나게 돌아보자.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난 어떤 것도 거저 나눠주지 않을 거야. 거잖아. 난 모두 필요해.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됐으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오늘 밤에 넌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걸 모두 가져갈 거야. 그 부자는 이런 소리를 듣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 받는 부자가 죽었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부자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친구가 나눌 수 있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베풀어 주시니깐요. 또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 누가복음 15장.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착한 목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양들이 떠나 혼자 멀리 가버린 양에 대해 이야기였어요. 양은 다른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집에 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양의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나 아직 있을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해질녘이 되면 목자들은 양치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야 해요. 돌판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이 죽게 되니까요. 다치니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마흔아홉 마리 이상하다. 모두 100마리였는데 몇 번이나 다시 세어봤어요. 저는 그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다른 양들을 도와두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갔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발로 양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양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습니다. 유리랑 기름 갑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 마가복음 10장.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엄마 만나게 해 주세요. 아빠가 아이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엄마에게 야단쳤어요. 왜안 되는 거죠? 엄마들이 못, 아빠들이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아이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컸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엄마, 아빠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으신데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을 가르막자 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듣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 보여주다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오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어린이들만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릎앉으시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어린이들의 나라는 누구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문 앞에 나와야 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린이나 하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다. 또 읽어드릴게요. 눈먼이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어요. 한 가난한 사람들이 귀가에 앉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도와주기 바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먹은 음식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니메오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죠. 그날도 바니메오는 청장분의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있었답니다.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낮에는 예수님이 지각하고 계신데, 다네, 바데오가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데오는 소리쳤어요. 낮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계시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드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앞에 가던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이봐, 좀 조용히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다음에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를 데려오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네우도 예수미를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바네우도가 가게에 오자 예수미 물으셨어요. 내가 무언 하기 주리기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마네요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봐야지. 자네 예수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낫게 하였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마네요는 볼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마네요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마네요도 이제 나무들도 볼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볼수 있었어요. 앞을 볼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을 볼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게 된 마데오가 말했어요. 그리고 마데오는 예수님을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데이어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스토리를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